미스켈, 다시 뵙는군요. 빗속에서 당신을 반깁니다. 이번에는 적이 아니라 제 구원자로 오셨네요. 절 빛의 군체로부터 보호해 주셨죠. 당신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손에 죽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전 군체뿐만이 아니라 당신도 두려웠어요. 도착하셨을 때 그때 말한 내용을 이행하러 오셨다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몸을 돌려 절 공격한 자에게 칼을 겨누셨어요. 동시에 당신이 유리한 상황일 때 그 칼은 저희 아버지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겠죠. 전 당신이 두렵지 않아요. 하지만 당신이 행하는 일은 두렵습니다. 회오리는 당신에게 또 제 아버지에게 이어졌어요. 근데 저에게도 이어진 것 같네요. 우린 회오리의 고통을 넘은 엘릭스니의 미래를 봅니다. 하지만 당신은 자신이 거기 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. 제 생각은 달라요. 아버지가 당신을 살려주신 건 자신이 걸었던 그 길에서 당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. 제 생각도 같습니다. 무의미하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이 말은 해야겠어요. 이곳에는 당신의 자리가 있습니다. 우린 적이 될 필요가 없어요. 집으로 돌아오세요, 에라미스. 빛의 가호가 있기를.